법무부가 우병우 전 수석 비리 등 과거 정부에서 굵직한 수사를 책임졌던 이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거 중요 사건 처리에 문제됐던 검사가 그 대상이라며 문책성 인사임을 시사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정점식 대검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을 사실상 대기 발령이나 마찬가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습니다. 유상범 창원지검장과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급 10명을 전보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한 처리가 문제된 검사를 비지휘 보직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장이던 윤곽금 고검장은 황제 소환과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머지 3명도 각각 세월호 수사 외압, 광우병 보도 기소, 통진당 해산 실무팀장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범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대검 정보기획관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좌천 대상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우병우 사단 명단에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곽금 이미 당시 검명된 당사자는 실체가 없는 명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